안녕하십니까. 메르바바. 살람. 할로. 박세진입니다. 오늘도 당장상입니다. 사낙 기타리 올테잠. 오늘 강좌의 곡은요, 이렇게 인도청 주셨습니다. 형태의 그대여라는 곡. 네. 제가 이 곡을 들어봤는데요. 되게 산뜻하고 발랄하고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곡이더라고요. 바로 어떤 곡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그대여 꽃 같은 그대여 꽃처럼 그대여 멀리 날아간다. 네, 이 노래입니다. 강좌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설명란 혹은 댓글에 제가 송폼과 코드를 다 적어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노래를 치고 싶으신 분들은 보고 참고하시고 연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나오는 코드들부터 먼저 한 번씩 잡아볼게요. 한 7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번씩 잡아볼게요. 첫 번째.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네,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은 네, 그 다음 또 네, 또 이렇게 네, 그리고 네, 그리고 네, 그리고 네, 이렇게 총 8개 같아요. 네, 총 8개가 나옵니다. 네, 그리고 많이 반복이다 보니까 이 8개만 잡으실 줄 알고 이 리듬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인트로부터 해볼 건데요. 일단 이 노래의 리듬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아셔야 돼요.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됩니다. 두구다까 두구다까 그죠? 그래서 세 번째에 약간 강세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. 네, 그래서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 바로 코드 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코드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잡아주시고 바로 이렇게 정말 쉬워요. A 마이너. 이겁니다. 이게 인트로 끝이에요. 이렇게 두 번 하면 됩니다. 바로 이제 A로 갈 건데요. A 어떤 부분인지 살짝만 듣고 오실게요. 그대 어디 있나요? 난 여기 혼자 걷고 있어요. 그대 떠난 거리에서. 네, A 부분은 코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네,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에 한 번씩 즐거워주죠. 이 마이너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약간 섹스처럼 나오죠?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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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따, 따. 그 다음에,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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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이렇게 됩니다. 방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, 2번 줄을 개망에 치고, 그리고 1번 플랫, 3번 플랫, 다 2번 줄입니다. 이렇게 연주해가지고,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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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이렇게 친 겁니다. 근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G로만 치셔도 훌륭하십니다. 네. 그래서 바로 넘어가 볼게요. 넘어가면 바로 리듬은 똑같이 나와요. 네, 이렇게 하면은 A가 끝입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B 부분 듣고 오실게요. 뒤따라오는 여러 짝꿍들 속에 1년 전 그 모습이 보이네. 네, 이 부분이고요.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코드 진행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E 마이너부터 E 마이너 C G A 마이너 여기서 새로운 코드 F D 마지막에 풀어지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해주면은 B 부분도 끝. 바로 이제 코러스 갑니다. 오늘 빨리빨리 넘어갑니다. 집중해서 따라오세요. 처럼 그대여 멀리 날아갔나요. 네, 이 부분이고요. 바로 해보면요 코드 진행도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스트로크도 동일하게 할게요. 그래서 어, 그대여 나 그대여 이렇게 그다음에 A 마이너 D G 다시 한번 G. 네, 이렇게 총 두 번 하시면은 코러스도
끝입니다. 정말 쉽죠.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부분은 인터루드 부분인데요. 간주 부분이죠. 이 부분도 코러스 코드랑 똑같아요. 그래서 쭉 반복하시면 돼요. 네,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하다가 또 이제 B 부분 나옵니다. B 부분 나와가지고 B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.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계속 반복됩니다. 네, 그래서 또 B 부분 나온 다음에 또 그대여, 또 그대여 이러면서 코러스 나오거든요. 그래서 코러스 나오다가 한번 중간에 살짝 달리다가 잠깐 이렇게 쉬는 느낌 하나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튼 잠깐 나오거든요. 그 잠깐 나오는 부분 살짝 보고 오실게요. 오, 오 그대여 아름다운 꽃이여. 네, 이 부분이 뭐냐?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냥 A 마이너 그다음에 D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. 이 두 개만 쳐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코러스에 썼던 코드 진행 그대로 이거 바로 나옵니다. 이렇게 하면은 형태의 그대여 완전 정복 가능합니다. 코드 반복이 많고요. 그래서 이 코드들 8개만 잡으실 줄 알고 그리고 오른손 리듬만 이렇게 뚝따까 뚝따까 이것만 잘 하실 줄 알면은 이 노래는 무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강좌 영상 여기까지고요. 설명란에 코드 딱 적어둘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번 영상에 댓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좌 밀린 곡 제가 다 써놨거든요.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해 주신 거 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영상 빨리빨리 찍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여서 빨리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주말에 연주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글리시우스 대시큐를 해드립니다. 따라오는 여러 짝꿍들 속에